집에 가고 싶어. 왜 아직 저번에 모자라네. 집에 가고 싶다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많이 오른 거 예쁜데 이거 지키는 게 더 힘든 거 애들 알지? 어, 신나가지고 이럴 때가 아니야. 이제 다들 애들이 다른 애들이 불을 켜고 이번에 다른 엄마도 다 시험 잘 봐가지고 고고문스터에 이상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지켜야지. 원래 1등이 더 힘든 거 알지? 감정 있니? 개인적으로? 자, 이제 다들 두려워하는 중세국어를 시작할 차례예요. 근데 중세국어가 선생님 미리 말하지만 기본이 돼 있으면은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이 없으면은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경을 헤매게 돼요.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기말고사 보기 전에 분명히 해드렸어요. 기본을. 주격 조사가 뭐고 품사가 뭐고 문장 성분이 뭐고 기억나시죠? 이제 그게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좋고, 사실은 이게 시험을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이걸 지금 왜 해두느냐, 이거는 한 번 설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미리 한번 설명을 하고 시험 기간에 임박하면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중간고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긴 한데 또 어떤 학교 중에는 기말고사에 넣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중간고사일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죠? 동사는 예측이 안 되고 반성은 뭐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왜 그러지? 반성 원래 안 그랬었는데. 자, 오늘은 많이씩 하면은 니네가 이제 충격받잖아, 그렇지? 그래서 조금씩 나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자음과 모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자음과 모음. 누구랑 얘기하니? 자음과 모음 기억하죠?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한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제자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원리. 아시겠죠? 제자원리. 그래서 한... 네? 우리 은영 대답 잘해줘서 항상 고마워. 크게 대답해. 자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은영이가 제자원리 안에 상용원리. 맞아요. 잘했어요. 제자원리를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다 알지? 누가 만들었어? 세종대왕. 세종시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이런 프로그램 없었는데 니네는 한글이야오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우리 조카들도 그걸로 한글 공부 시켰거든요? 거기 보면 처음부터 뭐가 나와요? 아야 어여 그 노래 기억나죠? 오유 우유 우이. 그걸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제자원리가 있는 처음이죠. 훈민정음 처음 서문을 보면 여러분도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시고서 인트로를 쓰신 거야. 내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 들어보죠. 나란발삼이 중국과 삼육달라. 그죠? 나란발삼이 중국의 나라 기억나시죠? 새로 28자를 맹가누니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28자는 만들고 28자에 해당하는 게 뭐냐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무서워? 아니야, 괜찮아.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자음 몇 개? 어떻게 알았어? 열 몇 개야? 근데 17개. 모음 몇 개? 11개. 자, 모음이 더 쉬우니까 모음부터 해볼게요. 뭐 있다고요? 아야, 어야, 우유, 우유, 으, 이. 아야, 어야, 우유, 우유, 으이. 그거 알아요? 그 노래? 모르는 사람 없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 몰라요? 아야오요 오요오요 요이 몰라요? 아 그거 알아요. 아 이건 아니고 노래를 몰라요. 노래는 몰라도 돼요. 요건 알죠? 기본이라요. 기본. 네, 4살 신기한 한글나라에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지? 그 다음에 자음은 뭐가 있을까? 애기들이 배우는 거. 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한글판 있잖아. 거기에 나오는 거. 기어 부터 뭐? 히읗. 히읗까지.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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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읒 이읒. 뭐 못하는 거야 지금?
지금 파파파파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이거 어 여기까지 외울 수 있죠? 선생님 몇 개요? 14개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개 넘었어요? 그쵸? 훈민정음이 창제했을 당시에는 이거 말고도 자음과 모음이 더 있었는데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건 다 아니까. 알겠지? 어. 자, 이거를 여러분이 제가 소실 순서대로, 소실 순서가 뭐냐면 사라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소실 순서대로 보면 10원을 가지고 어디 갔어? 산에 올라서 뭘 사 먹을게? 사과를 사 먹고 났더니 뭐만 남았게? 씨만 남았네? 어? 야 이거 근데 무시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 외워줘. 알겠니? 다시 뭘가 얼마를 가지고? 10원. 어, 물가 요새 비싼데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서 사과를 사 먹었더니 씨만 남았네. 우선 이거 알아? 본 적 있어? 어, 어 있어? 근데 이게 뭐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알아? 아 이름 몰라? 어 맞. 오 양념이네. 여린 희읗. 얘들아 이거 있잖아. 이거 이름 써보라 그러면 틀린 애들 되게 많다. 충격적이야. 니네 선생님 옛날에 외부 애들한테 이걸 나와서 써보라고 했어요. 선생님 장난하세요? 막 이래. 근데 다 맞힌 애 한 번도 없어. 그만큼 우리가 빈틈이 있다. 그다음 이거는 차마 니네한테 안 시킬게. 얘는 어 반치음. 우리 치음 배웠잖아. 치음 뭐였어? 이거 치음 기억나죠? 예. 반. 스와 즈의 중간 발음이에요. 이 아이의 특징. 그 다음에 사과처럼 생긴 얘는 뭐냐면 옛 이름이에요. 옛 이름. 옛날 이름이란 뜻입니다. 자, 잘 기억. 선생님 진짜 천천히 해주고 있어요. 다시. 자, 나랑 말씀이 뒷국이랑 달라서 어, 문자가 서로 사라지듯이 뜻이 맞지 않아. 이런 까닭에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어린성 백성이 뭐야? 서로 뭘 못해. 말하고자 말하는 바가 있어도 말하고자 하고 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뜻을 설치지 못하게 됐어. 내가 이를 가볍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맹가놓니 그 8자가 이거야. 28자가 이거야. 알겠죠? 18개. 얘는 뭐야? 얘 너무 아래야. 얘는 첫 음절에서는 아로 읽고 두 번째 이후에서는 으로 읽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냥 아나 으 중에 넣어보고 현대어랑 어색하지 않은 걸로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정확히 발음이 뭐였는지 우리도 정확히 몰라요. 자, 얘네의 소리값부터 사라지고 여러분 1933년이라고 써놓으세요. 한글 맞춤법 통일함.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상식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글 맞춤법 통일함이라는 것이 이때 발견됐는데 이때 사라집니다. 공식적으로. 이 전까지는 존재해요. 이때 통일. 아래요. 네. 이때까지, 이때까지 존재. 이렇게 써놔야겠다. 이 안까지 존재. 이 그때 문서까지에는 얘가 보였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먼저 뭐가 사라지고 소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소실 후에 1930년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까지도 이게 있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라지는 거예요. 얘가.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국어들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맞아요. 28개. 자, 이제부터가 본격 게임이에요. 본게임. 자, 선생님 오늘 많이 안 할 거예요. 제자 원리, 자음과 모음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씩 조금씩 하는 이유는 방학 동안 정말 친해지세요. 알겠죠? 예. 자, 나중에 여러분이 뭐 음운, 아 저기 이제 언매를 선택하실지 화장 선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을 선택하는 친구들을 위해 상관없지만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예, 이것도 나옵니다. 고전에 저기 언매에 나와요. 가볼게요. 자, 이제 먼저 뭐 할 거냐면은 훈민정음의 제자 글자를 만든 원리를 배워볼 건데 자, 초성, 중성, 종성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 그럼 각각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공부를 할 때는 얘가 무슨 의미지? 그 다음에 왜 그렇지? 이거 따라와야지? 초성이 무슨 뜻이야? 우성아, 초성이 무슨 뜻이야? 오케이, 제 음절이 뭐지? 한 글자, 거기서 맨 처음에 오는 소리랑 뜻이네. 빨리 초성이야. 어서 오세요. 이거 가지고 있니? 뭐 사? 어? 지난 시간 줬는데? 없어? 그럼 같이 봐야 돼. 혜성이랑 일단 급하면 없으면 같이 봐. 자, 그러면 이 초성이 오는 건 결국 뭐를 말하는 거냐면 자음. 그럼 중성. 우리나라 말에 음절의 중성에는 누가 와요? 모음이 오죠. 그래서 중성의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니? 그러면 걔는 모음 어떻게 만들어졌어? 그런 뜻이야.
그다음 우리나라 말의 글자 한 글자의 맨 끝에 오는 소리는 다시 뭘로 만들어집니까? 자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게 설명이 짧죠? 앞으로 했기 때문에. 자, 가서 천천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했냐면은 세종대학교에서 상형을 했어. 상형. 상형이 뭐죠? 모양을 붙어서 일단 뭘 만들었냐면 기본자라는 것을 만드셨어. 기본자. 기본자 다섯 개 만드셨어요. 자, 표에 있습니다. 자, 뭐가 무섭냐? 선생님 지금부터 써놓을게요. 여기다 보자. 여기 표 보고 할게요. 가난 무서워라고 쓸 거예요. 가난 무서워.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딴 거 해도 돼요. 난 이게 좋더라. 가난 무서워.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외우는 거는 어떻게든 막 이거 이 방법 저 방법 써서 편하게 외우는 게 좋아요. 뭐가 무서워요? 가난 무서워요? 가난 무서워는 기본자예요? 기본자는 뭘 본떠서 만들었냐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서 상형의 원리예요? 지원이 알겠니? 상형이야? 모양을 본떠서? 기억부터 해볼게. 발음 해보세요. 그 해봐야 돼. 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혀가 뒤로 꺾이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 시대에는 엑스레이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걸 했는지 CT도 없었는데 너무 신기하지. 그 다음에 느느 해보세요. 느느느느 이렇게 되네. 그치? 어? 그 다음에 무무 우리 입술 소리라고 배웠죠. 무무무 어떻게 하지? 입술에서 나는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입술. 그 다음에 스스스스스 입문 소리였어. 기억나니? 자, 이는 이렇게 생겼지. 이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 모양을 뒤집었어. 됐나요? 여기서 나는 소리라서 슛. 그 다음에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목구멍. 그래서 목구멍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 여기 목구멍 동그랗게 생겼어. 됐나요? 됐어요? 자, 다시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봤더니 처음엔 어떻게 했다? 상형의 원리였다. 초성 자음부터 볼게요. 상형이었어. 상형은 뭘 따라서? 민준이 말해보세요. 뭐 흉내내서 만들었어요? 발음기관이 뭐야? 뭐가 무서워요? 가는 무서워. 아셨죠?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거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상형이야.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이 나머지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지금부터 가르쳐줄게. 거기 보시면 상형의 원리 옆에 별 붙이세요. 자, 가액의 원리라는 게 있어. 그 옆에 밑에. 자, 가액이 뭐야? 가액. 획을 더한 게 잘한다, 안영이. 기본자예요. 획을 더하는 원리. 획을 더하는 거야. 간단하게 만드는 거야. 기억에다가 어떻게? 획을 더해서 키읔을 만들고. 맞니? 니은에다가 획을 더해서 디귿을 만들고. 디귿에다가 획을 더해서 티귿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별표. 별표 너무 중요합니다. 그 문자와 별표 같은 위치에 발음하면서 미친 거야. 이게 이래서 과학적이라는 거야. 소리의 세기가 더해지는 것을 표현한다. 이게 자질이 더해지는 거. 이런 특징이 더해지는 겁니다. 가역하면요. 그냥 단순히 획만 더하는 게 아니라 획을 아무데나 막 더하는 게 아니라 획을 더한다는 건 같은 위치에서 발음이 되면서 소리만 세진다는 얘기야. 놀랍지? 미치겠지? 세종대왕 짱 멋있지? 완전 내 생남이지? 세종대왕 너무 멋있지? 그래서 부인이 많았나? 엄청 많았어. 해볼게. 진짜 그런 거 해보자. 자, 영현이가 해봐. 크게. 온 세계가 다 들리게. 지구 반대편에서 들을 수 있게 크게 해보세요. 시작. 발음해봐. 아, 조그맣게 해봐. 해봐. 그, 크. 그, 크. 세죠? 그, 크. 똑같은 위치에서 발음돼요? 느껴. 자기가 느껴야 돼, 이거. 그, 크. 표현이 알겠어? 수빈이? 민식이 알겠어? 수빈이 알겠어? 그 이것도 봐봐. 느드트 같은 위치지? 느드트 안 움직이지? 근데 느드트 세지지? 무브프 똑같이 입술에서 나는데 무브프. 미치겠어 신기해. 무브프 세져. 스즈츠 우후 세지지? 됐나요? 거기까지가 과해. 됐나요? 그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자, 획을 더하면 어떻게? 소리 나는 위치는 같으면서 소리의 세기만 더해지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이체 별표치기예요. 이체. 이거는 계좌이체가 아니고요. 이체. 안녕, 이거 이체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다르네.
체, 몸이 다르대. 즉,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럼 뭐는 같은 얘기야? 얘 왜 뭐는 같아 그러면? 얘는 지금 모양이 비슷하잖아 지금. 맞지? 가위개니까 모양이 비슷한데 있잖아. 뭐는 같은데? 이거 잘 봐. 소리 나는 위치는 같은데. 근데 모양이 다르.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체라는 건 그 모양은 다르지만 소리 나는 위치는 유사해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면 천재. 우리 비유만 배울 때. 비유만. 고디 봐봐. 나미를 만나면 뭐가 됐었지? 오나미가 됐었죠. 그래서 얘가 뭐야?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도 보세요. 르르르 르르르. 얘를 어려운 말로 반설음이라고 합니다. 얘는 얘예요. 옛날 이음, 지금은 없다는 얘기 있죠. 그나마 우리 뭐 하나 없어요, 지금? 뭐 안 보여요? 하나 뭐 사라진 거 이거. 이거 하나 없죠, 지금? 반지음, 반지음. 반지음은 이 소리. 즈, 즈, 츠. 이와 스와 즈의 중간. 반지음. 요런 애들이 이체. 안 어렵지? 안 어렵지? 거기까지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응이에요. 이응. 이응.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이거. 이게 지금 오늘날은 얘가 이제 이응이 있는 건데 이게 중세 옛날에 처음에 한글이 만들었을 당시에는 얘는 소리값이 없었어. 나중에 할게요. 얘는 소리값이 없었고 옛 이응이 소리값이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거야? 통일시킬 거야. 에이, 필요 없겠다. 이것만 쓰자 이것만. 그래서 지금 너희들 헷갈리는 거야. 왜? 초성에는 음가가 없잖아. 그 종성에는 음가가 있고,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방, 아, 지에서. 얘는 음가가 있니, 없니? 얘는 있지. 옛날에 어떻게 썼겠어? 이렇게 썼겠지. 옛날에. 얘는 음가 없지. 옛날엔 이렇게 썼겠지. 그치? 근데 오늘날은 그냥 구분 없이 쓰자. 야, 이제 초성이 오는 거는 음가 없다 생각하고, 마지막에 오는 건 음가 있다 생각해. 이러면서 나중에 통일됐다. 그 정도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성으로 넘어갈게요. 중성. 중성입니다. 자, 중성 가운데 있는 건 말 그대로 모음이에요. 자, 모음은 여러분, 갤럭시 쓰는 애들은 다 알 거야. 갤럭시. 갤럭시에서 모음 어떻게 만들어? 천지인 들어가서 천지인 서비스. 이 사람 천재야, 이 사람. 자, 하늘은 어떻게 생겼니? 동그랗게 생겼다. 라고 보는 거야. 엄청 넓지만. 그 크기들은 할 수 없으니까 점을 찍는 거야. 동그랗게. 땅은요? 평평해요? 사람은요? 직립하죠? 요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중성도 제자 원리는 시작은 뭐다? 상형의 원리다. 똑같아.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 얘는 발음기관의 원리를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면 얘는 뭐냐? 조금 더 추상적이죠. 사람? 물론 땅이 실제 이렇게 생기긴 했지만 뭔가 되게 철학적인 느낌이 있어. 하늘은 둥근 모양, 땅이 평평한 모양, 그 다음에 사람이 서 있는 모양. 선생님 그럼 꼴랑 세 개밖에 없는데요. 아까 아이아오염 어떻게 만든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했냐면 초출자, 재출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합성을 해볼 건데 지금부터 합성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엮어서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레고 만들듯이요. 초출은 뭐냐면 한 번 나가는 거예요. 한 번. 처음 나가는 거예요. 재출은 뭐예요?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서 엄청 중요한 개념을 배우게 될 건데 여러분이 중세 국어에서 계속 나올 거거든요. 모음 조화란 말이 계속 나오게 돼요. 모음 조화. 시작. 자, 이제 모음 조화라는 것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이런 의미거든요. 조화를 읽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 차이. 깡총 그러지. 깡총 잘 안 그러잖아요. 껑총 안 그러죠. 껑총 그래요. 자, 그럼 얘는 여러분이 어때? 선생님은 껑총 뛰는 것 같아? 깡총 뛰는 것 같아? 괜찮아, 말해봐. 해치지 않을게. 아, 솔직히 말해봐. 선생님은 껑총 뛰는 게 어울려? 깡총 뛰는 게 어울려? 껑충. 역시. 얄짤 없네. 자비가 없어, 자비가.
자, 이제 인간성이 좋아 보이는 친구한테 물어볼 거야. 자, 이게 여기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애들은 일단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깡총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3살짜리 아이가 뛰어요. 꽁충. 꽁충이요? 깡총. 깡총깡총. 저 뭐 선생님 3살 때도 그랬을 거 같니? 나 3살. 깡총깡총 내 애기들. 깡충은 어떻죠? 무겁고. 그죠? 얘는 무겁고 힘 있는 느낌이고 얘는 가볍고 귀엽고 경쾌한 느낌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무슨 차이야 두 개가? 그래, 모험의 성질의 차이야. 그래서 우리가 밝고 가볍고 기본적으로 경쾌하고 이런 애들은 양성이고요. 어둡고 무겁고 뭐 묵직하고 이런 건 음성 느낌이거든요. 그럼 양성 문구, 음성 문구 잘 기억해야 돼. 이거 무조건 나와. 아주 중대국에서 아주 직역대로 나와. 오늘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뭘 보여드릴 거냐면, 자, 여러분 있잖아요. 땅에서요. 이렇게 땅이 있어요. 해가 여기 있네요. 여기로 나오는 애가, 여기로 나오는 애가 밝아요? 여기로 들어가는 애가 밝아요? 나오는 애가 밝습니다. 그쵸? 이 양성. 얘가 음성이에요. 자, 집이에요, 집. 얘가 집 아니야. 얘가 밖이에요. 어딨어요? 여기 있습니다. 나간 애가 밝아요? 들어와 있는 애가 밝아요? 나간 애가 밝아요. 양성. 양성이야. 머릿속에 딱 집어넣었지? 아,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나머지는 다 알겠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천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거기 써놓을게요. 하늘. 천은 양성. 얘는 하늘 태양자리, 태양이니까. 자,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은 대조적 개념이지? 그래서 음성. 이게 뭐야? 중성. 얘는 중성이야.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얘들아, 그러면 봐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상형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한번 나갈 거라서 초출. 얘 지금 한번 나갔지? 그치? 만들어봐. 이거 한번 나가면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생겼지? 뭘로 보여? 제일. 오, 잘했어, 얘는. 오, 잘한다, 얘는. 시력 검사하는 것 같아, 그지? 너무 잘했어. 그래서, 오, 아오가 만들었어, 그지? 자, 두 번 나가볼게. 제출해볼게요. 야, 이거 신났지, 뭐. 두 번 나가보자. 두 번 나가면 어떻게 되니? 두 번 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어? 야, 이게 어렵니? 이게 어렵냐고. 얘는 뭐겠어? 요, 유. 그래서 아, 야, 어, 여, 오, 유, 우, 유, 우, 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아, 야, 아, 달지, 아, 야, 어, 여, 오, 유, 우, 유, 우, 이. 그 다음에 지금은 사라진 아, 야. 이렇게 세 개.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 배웠던 현대의 단모음 체계랑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따로 공부해야 돼요, 따로. 현대의 국어하고 좀 달라요. 너무 쉽죠? 괜찮죠? 태연이 알겠죠? 지원이 알겠니? 인식이 알겠고? 어, 해성이도 알겠지? 우리 하늘이하고 은영이 아주 그냥 대답 잘해서 이뻐. 수빈이도 한 대답 하는데 원래 너무 얌전하네. 잘하면 됐겠나? 자, 넘어갑니다. 이제 종성 글자의 제자 원리 갈게요. 종성 글자. 종성 글자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어? 선생님, 종성은 아까 자음이랑 똑같잖아요. 어? 정답! 똑같아. 똑같아서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무준장 어려거나 한자가 어째서 어렸을 때부터 한자, 한자를 외우진 않더라도 한자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계속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제발 뭐가 나오면, 그게 사회교과가 됐든 뭐 국어가 됐든 국사가 됐든 이게 한자로 무슨 의미인지를 되새기면서 공부해보려고 노력하시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우리는 왜 어휘 문제집 같은 거 하잖아. 나는 고등학생이 난 어휘 문제집 자체를 별로 좋은 방법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영어랑 달라요. 우리가 설 그래도 그지? 그렇게 아무 뜻도 모르진 않잖아. 근데 오히려 자기적으로 그 뜻을 막 외우다 보면은 그 뜻이 그걸로 안 쓰일 가능성이 훨씬 커. 왜냐면 우리는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중학교에 비하면 훨씬 더, 영어에 비하면 훨씬 더 어려운 수준의 질문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나 무성에 편딱 들고,
그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 찾아보고 읽고 다시 한번 익히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습관 꼭 들이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사전을 추천드립니다. 국어사전 네이버 말고 국어사전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좋아. 근데 안 할 것 같긴 해. 내가 네이버를 써라도 찾아. 알았지? 찾아 좀. 내가 말하지. 난 의사야. 선생님 무슨 의사예요?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의사가 여러분이 오면 뭐 하죠? 진단해 주죠. 진단해 주고 뭐 하죠? 처방을 해줘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돌팔이를 만나면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건 중요해.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제대로 진단을 해주고 처방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갔어. 환자가 뭐 해야 돼? 약을 제때제때 먹으라는 데는 복용법을 지켜서 먹고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야 치료가 된 거죠. 그죠? 그 너희들이 학원에 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진단을 받았고 처방을 받아서 숙제를 다 받아갔는데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럼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지. 국어가 시한부가 된 거야 지금. 알겠어? 그래서 니네는 아직 뭐야? 1학년이야. 알겠니? 너무 다행이야. 그지? 선생님이 지금 2학년들이 막 이제 상담 오잖아? 눈물이 나, 눈물이 나. 어머니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짜 병원이랑 똑같아. 안 되는 거 알지만.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지만. 마지막까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다 해보고 싶어. 진짜, 진짜 이게. 정말 그런다니까? 3학년 어머님들도 오시면 3학년 때 와서 학종 컨설팅 해달래. 그럼 솔직히 3학년 1학기 때 학종 컨설팅은 의미가 없어, 별로.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안 하는 것보단 나니까 막 절박한 심정으로 선생님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후회 없게 하고 싶어요 뭐 이러셔. 병원이랑 똑같잖아 지금. 말기에 와가지고 살려면 안 돼. 그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알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똑같다니까. 제발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하세요. 지금은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고3한테 든다고 하네. 근데 놀랍게도 고3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애들이 올라 모르게. 알겠지? 끝은 없어. 그럼 그냥 기술을 배우라니까. 나는 기술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공부하시면 그냥 기술해. 그럴 자신 없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알았지? 혜성이도 알겠지? 축하하고 너무 잘했는데 우리 반 친구들 다 성적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혜성이가 거의 제일 많이 온 것 같아. 내가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 알겠지? 꼭 지키자. 더 올라가고. 자, 갑니다. 그래서 종성, 부용, 조성은 부용 다시 쓴다. 이거 써놓으세요. 부용 다시 쓴다 뜻이에요. 부활 알죠? 부활? 그죠? 부활. 부용. 다시 씁니다. 뭐를? 초성을 다시 쓸게요. 이 뜻이야. 종성 따로 안 만들고요. 초성 다시 쓰면 어때요? 이런 거야. 자, 세종대왕은 천재야. 종성과 초성의 소리가 비슷함을 알고 있어서. 우리나라 글자는 표의주의가 아니라 표음주의 문자이기 때문에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 그래서 이로 인해 적은 수의 글자로 우리말을 표기하게 되었다. 자, 거기까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는 조금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중세국어 배우실 때 선생님이 다시 하게 되겠지만 1446년 반포 당시에는 뭐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냥 초성이면 그냥 다 써. 야 자유롭게 써.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459년에 근데 종성이랑 초성이랑 근데 종성은 발음나는 게 제한적인데? 모든 게 발음나는 게 아닌데? 그래서 팔종성법으로 8개로만 표기를 하게 해요. 그랬다가 7개로 바뀌었다가 현대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거는 흘려들어도 돼요. 다시 할 겁니까? 현대에 와서는 잘 보세요. 우리 받침에다가 7개, 8개만 써요? 아니죠. 아니죠. 그냥 뭐야. 원래대로 다 표시 쓰지. 그런데 실제 발음은 7개로 끝나지? 그게 뭐였어? 그렇지. 그게 뭐였어?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발음법이 생길 수밖에 없어. 알겠죠? 실제 발음은 그렇게밖에 안 나니까. 표기와 다른 거죠. 이런 거 배웁니다. 나중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글자의 운용.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그러면요. 알겠어요. 그럼 28자가 뭐 만든 건 알겠는데요. 이건 뭐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거? 얘는 어떻게 해요, 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런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궁금하지? 궁금해? 궁금해야 되는데. 자, 그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이 뭐 하시냐면, 기본자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기본자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활용을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운용하는 거야.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자, 갈게요. 자, 이 두 개는 뭐냐면, 자음에 대한 규칙이고요. 파병의 원리는 모음에 대한 원리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병서야, 병서. 써놓으세요. 바로 쓰기.
여기는 새로 쓰기. 바로 새로는 뭔지 알죠? 새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연달아 오게 하는 거야. 야, 있잖아. 이건 많진 않아. 이렇게 비읍에다가 이음을 이렇게 나란히 새로 써서 새로운 자음을 만들자. 그게 무슨 라인이냐면 순경 라인. 많이 안 나와요. 얘는 초반에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생긴 게 나오면 순경 라인이야. 이렇게 부드럽게 소리 내는 게 있어요. 순하게 내는 소리.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금방 사라지고 몇 개 없죠. 얘는 별로 중요하진 않겠죠. 뭔지만 알겠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쓰는 거야? 가로로 붙여 쓰자. 가로로. 어떻게? 같은 글자를 각 글자 정서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붙여 쓰자. 하령 다른 글자를 붙여 써서 모음으로 활용해 보자. 아, 자음으로 활용해 보자. 그 뜻이야. 자, 같은 거 붙여 보세요. 비읍비읍, 디귿디귿, 비읍비읍, 쉬어쉬어, 지읒지읒, 히읗히읗. 이거 뭐야? 된 소리. 다시. 하명은 뭐냐면 다른 글자. 이렇게 시옷 계열이 있고요. 이거 시옷 계열이에요. 비읍 계열이 있고요. 여기 비읍 시옷 계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옛날에 이런 글자도 있었어요.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죠. 봤어요? 그래서 왜 고전 읽다 보면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치? 이런 거. 꿈. 이런 거. 있었던 거, 이게. 고전 보면 이런 거 나오지? 선생님,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 끝. 뒤에 걸로 된 소리. 꿈. 이렇게 뒤에 걸로 된 소리를 읽는 거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명의 원리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11개의 모음자들을 서로 막 합쳐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중모음 말하는 거예요, 이중모음. 알겠습니까?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한 글자를 구성할 때 만약에 이렇게 담 이렇게 있으면 초성, 중성, 동성, 마지막 소리 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자음, 얘는 이제 모음이야. 거기까지 알겠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쫙 정리하면서 끝낼게요, 이 교시.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음을 만들 때 일단은 상형, 기본절을 만들어. 가난, 무서워. 맞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팽을 더해서. 따라하세요.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따라해서 제발 내 걸로 만들어. 왜 거부해? 아, 들어오지 마. 내 머릿속으로 뭐 이러지 말고. 속속 집어넣으려고 노력해야지. 가외, 팽을 더하는 거야. 근데 팽을 더한다는 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리의 성질이 되게 위치가 같으면서 뭐가 달라? 모양도 비슷하고. 뭐가 달라 그래? 소리의 세기가 점점 더해지면. 맞니? 그렇게 해서 가외에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위치는 같지만 발음하는 위치의 성질은 비슷하지만 모양이 다른 이체를 만들어서 총 17개를 만듭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모음요. 세 글자. 천지인. 이걸 기본으로 한 번 나오고 위아래 좌우로 두 번 나오고 초출 제출해서 10개를 만듭니다. 11개를 만들고, 아래까지. 11개를 만들고. 그래서 28개가 됐지? 됐니? 그 다음에 종성은 초성이랑 똑같으니까 부용초성. 그 다음에 글자를 이것만 가지고, 기본자 28개를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자, 나란히, 위아래로 나란히 썼다가, 옆으로 나란히 썼다가, 위아래로 나란히 썼다가, 합쳤다가. 됐니? 위아래로 쓸 때, 나란히 쓸 때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기로 했다가, 각자 명성. 하명 명성은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연성, 이렇게 위아래로 순경 라인들, 금방 사라지는 애들. 됐나요? 자, 이제 다 왔어. 방점이야, 방점. 방점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훈민정음에서 배우게 되는데, 선생님 지금 기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방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점인데, 점을 왜 찍었냐,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말에 성조가 존재했대. 그 선생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려줄 건데, 훈민정음 성문을 교수님이 구현을 해놓은 게 있어. 나라스말사 미딩기에 따라 이렇게 말해. 문자와로 서로 삼았게 하니 할시 뭐 이렇게 해. 이런점차로 이렇게 하거든. 진짜.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성조가 있었어요.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음절에다가 왼쪽에 점을 찍어요. 이거 배웁니다. 훈민정음 성문은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평성이야. 낮은 소리로 내면 되고, 이렇게 왼쪽에 이런 걸 진짜 쓴다고요? 이렇게. 점을 하나 찍으면 높은 소리야. 손, 돈, 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 마을, 사람이 이렇게 읽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빠져있는데 점은 쓰지 않아. 점과 모방, 점 개수와 개수와 모방한데 입성이라는 거지, 입성. 지금 이제 바캉스 시즌이니까 바다, 바세로 외우세요. 바다, 바세. 받침이 이걸로 끝나잖아? 바다, 바세. 바다, 바세. 바다, 바세 쉽지? 바다, 바세. 이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바다. 끊어읽으란 얘기. 딱 끊어읽으라고. 확! 이렇게. 답! 이런 식으로. 빨리 끊어읽으라는 이거 배웁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과학성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나라 말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 복습으로 시킬까? 시간이 없는데. 이거 숙제를 하죠, 숙제. 네. 여러분 숙제 좀 해요. 이거 숙제를 내줘야 복습을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이랑 이제 시조 할게요, 시조. 시조. 아 맞다 니네한테 그거 물어보려고 했다. 내가 솔직히 우리 시간 진짜 별로 없거든?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비문학이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고1에는 비문학이 거의 교과서에 나와 있어도 거의 시험으로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비문학이 생각보다 어렵고 근데 실제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수능까지 갔을 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애는 비문학 쪽이에요. 비문학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래서 고1 때부터 비문학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읽는 연습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짧게나마 비문학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설명을 막 길게는 못해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할애를 해서 방학 동안에 예술 지문은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거 못해줬잖아요. 그걸 좀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뒤에 깎아 있으니까 깎아도 못 보. 그러면 없는 사람.